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헬라제국과 성경, 헬라제국과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34쪽에서 237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1초가 채 안 걸리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제국도 성경 안에서는 숨어 있습니다. 아래 두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과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00년의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유대교 안에 선지자들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대체적으로 있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 동안 정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BC 8세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한꺼번에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느라 애를 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BC 6세기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와 용서를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상태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꾸하듯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1600년 동안 이 한 민족을 안고 보듬고 울며 사랑해 오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다니요. 가슴이 텅 막히는 순간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섭섭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단에 들이면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멀고 병든 것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것이 어떻게 악하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페르시아 총독에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400년간 침묵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기간을 통상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세계 역사는 엄청난 회오리가 치고 있었습니다. 영웅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대제국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지역에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을 합친 헬라 문화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다니엘의 제국 그림과 마케도니아의 발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